나라 사우롤로프스 백악기 후기 북아메리카 티라노사우루스다! 티라노사우루스! 아이 시끄러워 죽겠네! 파라사우롤로프스! 맞아! 내 이름은 파라사우롤로프스. 관도마뱀과 비슷하다는 뜻이지. 놓칠 줄 알고. 자, 아빠가 어떻게 사냥하는지 봐라. 조용! 조용! 또 저 소리! 가만 안 둬! 오리 조둥이! 아가, 너 자꾸... 에? 어디 갔지? 지금쯤 분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겠지? 오리 주둥이라고 놀리더니 속이다 시원하다! 이 널쩍한 입안에 무시무시한 이빨이 있는 건 모를걸? 파라, 너 목 쉰 거 아니야? 소리가 이상한데? 나? 아무 소리도 안 냈는데? 티라노잖아! 아우, 시끄러워! 넌 아까 그 티라노사우루스? 응? 뭐라는 거야? 뭐라고? 가만! 소리를 배우고 싶다는 것 같은데? 야야, 이런 소리는 아무나 내는 게 아니야. 우리처럼 이렇게 관이 있어야 한다고. 길이 10m, 관의 길이만 1.25m. 7살 여자아이의 키와 비슷해. 몸집이 커야 소리도 잘 나오는 법. 무게는 6톤, 트럭 6대와 같지. 넌 조금 해서 안 돼. 어서 가. 자자, 관이 코에 연결돼 있으니까 코에 힘 빡 주고 힘 파! 텅 빈 관으로 소리가 울리게. 이렇게. 또 너니? 엄청 끈질기네. 좋아. 다시 해보자. 티라노사우루스가 나타났다고 상상하면서. 아가, 우린 이제 여기를 떠날 거야. 네가 와도 우린 여기 없어. 자, 어서 가자. 잎이 많네? 맛있겠다! 아유, 배고파 죽겠네. 안 그러니, 얘야? 어? 이게 웬 떡이야? 두 마리나? 아빠가 곧 잡아주마. 어? 조용! 저 오리 주둥이들 또 도망간단 말이야? 무슨 소리지? 글쎄, 소리가 좀 이상하긴 한데. 이건 도망가라는 신호야!
저 꼬마 제법인데? 응? 우리 소리를 제대로 배웠어. 우리도 인사하자. 아이고, 얘 또 왜 이래? 귀 아파 죽겠네. 아유, 배고파. 공룡전사의 대모험 7. 약삭빠른 유타리라토르. 기토, 내가 꼭 구하러 갈게. 만세! 만세! 공룡전사 만세! 고맙구나. 네 덕분에 마을 사람들이 무사했어. 네, 모두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족장님, 전 지금 바로 저 녀석들을 뒤쫓아 가야겠어요. 공룡전사 형, 나도 따라갈게. 안 돼, 이건 위험한 일이야. 누나가 나 때문에 위험에 빠졌어. 그리고 이곳에 관해선 형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해. 그래, 맞는 말이다. 나도 같이 가자꾸나. 우리 둘이라면 도움이 될 거야. 좋아, 자네들이 공룡 전사를 도와주렴. 네, 고마워요. 자자, 어서 뒤쫓아가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공룡 전사, 꼭 건강하게 돌아와줘. 잘가요, 공룡 전사. 네, 안녕히 계세요. 왠지 다시 못 볼 것 같고. 대장, 공룡 전사를 놓쳤습니다. 왜시? 멍청한 녀석들! 대신 유 여자 아이를 인질로 잡아왔습니다. 한심한 것들, 저 여자아이를 가두어라. 공룡 전사가 제 발로 찾아올 테니까 그때 사로잡기로 한다. 트레이스킹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고르고사우루스님의 인질까지 데려왔는데 야단만 치시잖아요. 빠자마자! 너무하시네. 내가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어서 날 풀어줘요! 바라노가 오면! 아니지, 공룡전사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발자국이 저 끝까지 이어져 있네. 우와, 초식 공룡 무리들이네요. 무슨 공룡 무리예요? 잠깐만! 이름 람베오사우루스. 살던 시기 백악기 후기. 몸 길이 9m. 무게 6000kg, 즉 6톤. 특징, 난 요 오리너구리와 같은 주둥이와 머리에 난 도끼 모양의 벼시 특징이야. 넓적한 주둥이로 풀을 뜯어 먹었단다. 이름 트리케라톱스. 살던 시기 백악기 후기. 몸 길이 8m. 무게 9000kg, 9톤. 트리케라톱스라는 이름은 세 개의 뿔이 있는 얼굴이라는 뜻이지. 눈 위에 두 개의 뿔은 1m 이상이라서 무기로 사용했어.
이름 파라사우롤로프스, 살던 시기 백악기 후기, 몸 길이 10m, 무게 7000kg, 7톤. 머리에 달린 구멍 뚫린 볕이 1.5m 이상 뻗어 있지. 이 관으로 소리를 내서 적을 위협하거나 같은 무리끼리 신호의 수단으로 사용했단다. 우리 딸도 많이 컸겠다. 보고 싶다. 저기 초식 공룡을 노리는 놈들이 있어. 안 돼! 아저씨, 어디 가요? 아, 저거구나. 어서 가자. 우리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아기는 안 돼! 저리 비켜! 먼저 엄마를 새끼로부터 떼어내! 그만둬! 배고픈 건 알지만 이 아이는 살려줘! 아니, 니들은 뭔데? 이 녀석들이 감히 우리에게 덤벼! 저건... 이거 아빠가 주는 생일 선물이야. 아빠, 고마워요. 저 녀석이 우리 딸의 행방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군. 자, 덤벼라! 그럼 어쩔 수 없군! 부메랑! 전설의 공룡이여, 공룡전설을 따르라! 아! 항복! 항복할게! 덕분에 우리 모녀 살았습니다. 감사해요. 아저씨! 아저씨가 사라졌어요! 어? 아저씨! 아저씨! 공룡 상식. 오리부리 공룡이 궁금해요. 친구, 안녕? 얼굴에 생김새가 정말 재미난 공룡들이 놀러왔어. 누구냐고? 바로 백악기 후기에 살았던 하드로사우루스류 공룡들이야. 오리부리 공룡이라고도 불러. 오리의 부리와 비슷한 입모양을 가지고 있지? 자, 공룡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람베오사우루스. 그 이름 멋쟁이구나. 어? 내 거 어디 갔지? 와하하, 정말 멋지다. 내 머리 장식 멋지지? 토끼처럼 생긴 볕과 뒤에 뿔이 아주 멋진 조화를 이루잖아. 람베오사우루스는 오리부리 공룡 중에 제일 큰 편이야. 볼래? 15m. 우리 오리부리 공룡들은 풀, 수초, 나뭇잎, 과일을 먹는 초식 공룡이야.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파라사우롤로프스. 그 이름 멋쟁이구나. 와, 진짜 마음에 들어. 정말 멋진 벼시지? 이 벼수로 소리를 내어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짝을 유혹할 때 멋지게 뽐내기도 해. 봐, 이렇게 끼워도 딱 알맞지? 2m. 우와, 웬만한 어른의 키보다도 더 큰 커다란 벼슬 가지고 있구나.
우리 오리부리 공룡들은 모두 백악기 후기에 살았어. 바로 공룡 시대의 마지막까지 살았다 이거지.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진타오 사오로수. 그 이름 멋쟁이구나. 허, 내 머리 장식 어디 갔지? 엄마 너무 예쁘다. 고마워. 곧게 솟은 하나의 뿔 정말 멋지지 않니? 친타오사우루스의 뿔은 짝을 유혹할 때 사용하거나 종족끼리 신호를 보내는 데 사용했어. 우린 모두 네 발로도 또 두 발로도 걸을 수 있었단다. 정말 대단하지?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히파크로사우루스. 그 이름 멋쟁이구나. 내게 맞는 벼슬 찾아줘. 어, 너무 고마워. 코리토사우루스의 벼과 비슷하지만 더 작고 아담하지. 어, 역시 내 반달 모양의 벼이 딱 좋다니까. 우리는 수백 개의 작은 이빨을 가지고 있지. 맛있다. 질긴 식물을 좋아해. 이빨이 닳긴 하지만 다 다르면 곧 새 이빨이 나니 정말 편리하다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사우롤로푸스. 그 이름 멋쟁이구나. 머리 장식 어딨지? 고마워. 맛있지? 사우롤로푸스는 풍선처럼 바람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재미난 장식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긴 꼬리를 사용해서 헤엄도 아주 잘 칠 수 있다고. 슈울하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코리토사우루스. 그 이름 멋쟁이구나. 어, 내 벼 어디 갔지? 와, 진짜 멋지네. 꼭 헬멧을 쓴 것 같지? 그래, 코리토사우루스는 헬멧 도마뱀이라는 뜻이지. 같은 종족이라도 벼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서 구별하기가 편리하다고. 우리는 암컷이 많은 알을 낳지. 또 새끼들을 온 정성과 사랑을 다해 키운다고. 어휴, 우리 이쁜 아가들. 어때? 오리부리 공룡 정말 멋지지? 멋진 머리 장식은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필수지. 남자친구를 유혹할 때도 물론 딱이고. 그것뿐이야? 벼새 속은 비어있어서 소리 울림통처럼 큰 소리로 상대방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맞다. 우리는 외모도 멋지지만 성격도 온순해서 친구가 온다 해도 해치지 않아. 꽤, 오리와는 상관없지만 말이야. 우리는 멋진 오리부리 공룡. 안녕.